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PT 봉선생 노하우형, 오늘은 대가 왓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한 15분 정도로 끊을 거고요. 첫 번째, 중학교 과정, 즉 중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대가 왓,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은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대가 왓, 그 다음에 우리 수능에서 문법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 대가 왓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되는 대가 왓,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대가 왓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자, 일단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 대과,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 왓,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 즉 구별해라 라고 나오는 것은 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왜? 이 둘 다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접속사 대신 앞에 명사가 없어.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행사란 용어를 자주 안 씁니다. 왜?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이제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D가 완전해. 근데 관계대명사 왓은 D가 불완전해.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대도 나오는데,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 완만 빼놓고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왜?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별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면 후속류, 사물이면 위치 종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 왜? 명사를 보고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왜? 명사를 보고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그죠?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해야만 된다더라.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정도는 여러분 모든 선생님이 다 설명을 똑같이 하는 거야.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너는 다른 선생님과 어떻게 달리 정확히 잘 구별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다른 선생님하고 어떤 차별점이 없다면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완전 불완전이에요, 여러분. 이 완전 불완전이 어려워요, 구별하는 게. 근데 우리 선생님 대부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 앞에 주어가 없네? 그러면 불완전. 아, 목적어 을을이 없네? 그러면 불완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일반 학생들이 못 알아먹는다니까.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만 공부 잘한 아이들이나 알아먹지, 일반 보통의 학생들은 알아먹지를 못해요. 왜? 배가 안 고픈가? 안 먹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완전 불완전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완전 불완전,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봐보세요. 제가 이따 관계부사 대도 설명할 거단 말이에요. 자, 이 대시 나왔어요. 이렇게 대. 아, 대시 나왔는데 이게 접속사 대실까요? 관계대명사 대실까? 앞에 명사 있잖아요. 이렇게.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당연히 관계대명사 대시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한번 봐보세요.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여러분, 영어의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완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하다라고 해. 왜? 주어가 없으니까.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뭐요? 그녀는 원합니다. 사는 것을 이랬어. 그러면 이 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이걸 제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봐봐, 이것도 봐봐요. 자, 그녀는 말을 합니다. 영어에서 완전 불완전은 두 개로 찾아야 돼요. 1번 해석으로 찾는다, 2번 전치사를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게 2야, 2. 여러분 전치사 3개만 대봐.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전치사 3개만 대라거든요. 우리 전치사 배웠잖아요. 금독교 공부하신 분. 시작. 2, 4, of, in, into, 이런 게 전치사란 말이야. 여러분, 전치사 대는 반드시 명사나 ing가 와야 돼. 전명구. 전치사 대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명구라고 그래. 다시요. 전치사 대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명사나 ing. 전치사 대 뭐가 나와야 된다고? 명사나 ing. 근데 이 문장은 불완전해. 왜? 이게 전치사 대, 전치사거든요. 2가. 근데 뒤에 뭐가 남았어? 명사나 ing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하라고 합니다. 됐죠? 불완전해. 그러면 비번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비번.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그녀는 원한다. 사기를. 봐봐요. 여러분, 영어에서 완전 불완전을 구별하는 방법은 단지 딱 하나만 봐. 을을이야, 을을. 에게, 뭐뭐, 으로.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무조건 뭐뭐, 을을이야, 을을. 을을만 봐. 을을이 필요한데 을을이 없다. 불완전. 을을이 필요한데 을을이 없다. 불완전. 아, 을을이 필요한데 을을이 있다. 완전. 을을이 아예 필요가 없다. 완전.
자, 한국말로 이걸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완전 불안정, 여러분.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을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래서 문장이 완전. 그녀는 구입했다. 뭘? 을을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구입했는데? 을을로. 그래서 이건 불완전. 그녀는 부자다. 무엇을 부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 왜? 을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녀는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무엇을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필요, 을을로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 이제 나머지 문장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멈춰 세워놓고 이것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해보세요. 을을이 필요한지, 을을이 필요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런 공부 맨날 해봐야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학생들이 영어를, 특히 문법을 못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1번, 해석이 못하면 여러분, 영어가 안 는다니까. 두 번째, 너무 이런 공부만 해. 여러분, 스스로 해보라니까.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잘하려면 직접 차를 몰고 나가서 운전을 해봐야 된다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아, 키가 어떻게 넣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 멈춰 세워놓고,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사라졌다. 완전. 왜? 을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녀는 일어났다. 일어섰다. 일어났다. 을을이 필요가 없다니까? 완전. 그는 토론했다. 무엇을? 아, 을을이 필요한데요? 불완전. 왜? 을을이 필요한데 을을이 없네. 그는 사기를 희망했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무엇을 사기를 희망했습니까?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무엇을 말했냐? 불완전. 을을이 없네. 그녀는 일한다. 야, 어디서 일해? 이렇게 질문을 하지. 무엇을 일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녀는 일한다. 완전. 그녀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아우, 자기, 오늘 너무 좋은 냄새 난다. 아우, 너무 좋은데. 아우, 향수 뭐 뿌렸어? 좋다. 똥내나. 그녀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완전. 왜? 을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을을을 구별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동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완전. 그녀는 원합니다. 사기를. 뭘? 불완전하네. 불완전. 그녀는 말을 했습니다. 전치사 to. 전명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ing가 와야 된다. 안 나왔다. 불완전. 자, my mother works at. 나의 엄마는 일합니다. at.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나 ing. 안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불완전. 다시 올라가. 자, 그러면 우리 완전 불완전을 우리가 공부해봤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동사가 나왔잖아요. 야, 여러분, 동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선행사가 없다라는 거야. 다시요. 여러분, 접속사 대신 앞에 뭐예요? 명사가 없어. 그럼 뭐가 나와 주로? 앞에 동사나 인칭대명사가 있습니다. 어머, 선생님, 인칭대명사가 뭐예요? 인칭대명사 모를까 봐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1인칭 I, 2인칭 you, 3인칭 she, he, they 이런 거 적어놨잖아요. 이렇게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인칭대명사예요. 뭐이 문장을 봤을 때 앞에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remember 기억하다. 바로 끝났으니까 뭐예요? 동사잖아요. 명사가 없네. 그럼 이제 대시나 와시야. 그때 나오는 명사가 앞에 없기 때문에 접속사 대 아니면 관계대명사 와시단 말이야. 그리고 카톡이 들어왔네요. 이제 뒤에 걸 해석을 해봐요. 뒤에 걸 해갖고 해석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면 돼. I said 나는 말했습니다. To you 너에게 전해. 무엇을 말했어? 을을이 없네? 을을이 필요한데? 불완전. 그래서 답은 뭐? 왔을 적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2번 갑니다. 그 빌딩, 앗! 명사가 있네? 사람, 사물의 이름. 빌딩,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 아, 명사가 있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이때 왔은 여러분, 앞에 명사가 있을 때 쓰는 게 절대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것도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빌딩. 쓰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이때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네요. 그죠? 관계대명사 하나,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자 하는 게 뭐다? 완전 불완전이다. 여러분,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요? 다시요. 없애볼까요,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이렇게. 탐은 일을 합니다. 완전한데요, 선생님? 을을을 붙일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전치사 이미 있잖아.
전치사 in.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명사나 ing. 명사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 4번 갑니다. 어머, 명사 있네. 명사 있으면 뭐 쓰면 돼? 안 돼요? 돼서는 안 된다니까. 명사 있으면 돼? 안 돼. 아, what? 죄송합니다. 명사 있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석해볼까요? 왜? 완전 불완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아, 동사가 나왔네. 그럼 동사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주어가 없다라는 거잖아. 주어가 없으면 무조건 불완전. 4번 갑니다. Tell me, 말을 해주세요. 나에게, 이런 뜻입니다. 아, me는 뭐에 들어가요, 여러분? 인칭대명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어쩐다고 여러분? 선행사가 될 수가 없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관계대명사가 아니고요. 자, 너는 배웠습니다. 너는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가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걸 해석이 안 되는데 문법 공부를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데 문법을? 이거 전부 다 해석으로 쳤는데. 자, 너는 배웠다. 뭘? 울룰. 앗! 울룰. 없네? 불완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what을 써야 되겠죠. Tell me. 말해라. 네가 배웠던 것을 학교에서. 여러분 이제 5번부터는 어째야 된다? 제 설명이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해보는 게 훨씬 더 낫다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제 설명을 듣는 걸로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시나 맛이 문제에 나왔잖아요. 그럼 가로를 쳐야 돼 이렇게. 어떻게 가로를 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가로 친 게 문장이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면 what? 완전하다. that. 이래야 돼. 그는 믿는다. 뭘? 을룰이 필요하잖아. 그게 답은 아시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랍니다. 그가 믿는 것은 항상 사실인 것이 아니다. 그가, 아, not always는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믿는 것이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자, what이나 대수로 시작하면 가로를 칠하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he is rich. 그는 부자다. 여러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잖아. 그럼 뭐예요? 대시 되는 거야. 해석할까요? 이거 해석. 이렇게요. 그가 부자라는 것은, 예. 그가 부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해석 연습은 대가 와서 우리 기초 구문듣기에서 많이 연습을 했던 겁니다. 6번으로 갑니다. 가로를 칠하고, 대시나 와시 문제에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이 가로친 게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봐야 돼. 너는 한다. 오늘 무엇을? 을룰이 필요한데 없네. 불완전은 근무보다 와시다고 와. 해석합니다. 네가 오늘 하는 것은 can change. 바꿀 수가 있다. The world. 세상을. 7번 갑니다. 와시나 대시 문제에 나왔으면 가로를 칠하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너는 최선을 다한다. 너는 최선을 다한다.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러분? 을룰이 들어가 있잖아. 최선을 다한다.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럼 뭐예요? 답은 대시라고 돼. 그럼 대시 나왔을 때 여러분 해석하는 방법. 이까지가 주어단 말이야.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주어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 형태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그래야하여 이름하여 나오는 게 it형, to it 형태. 지금 it형 대시잖아. 네가 이거 여러분이 유로 바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8번 갑니다. 여러분 썸잡 약간의 직업은 명사가 나왔잖아요.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되시다. 명사가 나오면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약간의 직업, 필요했었던 in the past, 과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No longer, 더 이상 뭔마하지 않다. 여러분 해석을 안 하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문법 시간이기 때문에 해석은 기초 구문독해서 연습하는 걸로. 자, 9번입니다. That is. is가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명사 없죠. 명사, 선행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명사가 없습니다. 그럼 뭐요? 대신에 what을 써야 되는데 이 came up with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생각해 냈습니다. 무엇을? 아, 문장이 불완전하네. 앞에 명사 없고 그는 당연히 what을 써야 되겠죠. In the meeting, 미팅에서. 자, tell me something. 나에게 뭔가를 말해주세요.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무조건 that. what은 쓰면 안 된다. what은 앞에 명사가 없을 때 쓴다더라.
This is all. 이것은 모든 것이다. All. 이게 명사입니다. 여러분. All. 모든 것.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대신 관계, 대명사, 대시 되겠네요. 자, 뒤에 나오는 문장 완전 불완전 연습해볼까요? 그녀는 희망한다, 갈망한다, 갖기를, 무엇을, 을룰이 필요하죠.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12번. 그는 사줬습니다. 그녀에게 반지를, 반지가 있네. 무조건 돼. 왜? 선행사가 필요하니까. 그럼 동사가 나왔죠? 주어가 없네. 문장이 불안. 자, 13번입니다. I remember요. 나는 기억합니다. 이 동사가 나왔죠? 동사. 선행사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he did. 그는 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 이거 완전히 불완전해. 그는 했다. 무엇을. 문장이 불완전하죠. 당연히 what을 써야 되겠죠. 자, 시켜라. 그가 하도록. 동사 나왔네. 자, he wants. 그는 원합니다. 무엇을. 불완전하네. what을 써야 되겠죠. 그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아, 명사 있네. 명사가 있으면 what은 쓰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답은 that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not memories죠. 이러한 것들은 기억이 아닙니다. memories는 그럼 기억, 추억입니다. 자, 명사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what을 쓰면 안 되겠죠. 그가 원했던 잊어먹기를. 무엇을. 무엇을 잊어먹기를 원해? 문장이 불완전하네요. 이때 답은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자, 동사가 나왔습니다. I have found. 나는 발견했습니다. 앨범에서. 여러분, 영어에서 전명구는 문장이 없어서도 된다. 그러니까, in album. 전명구는 가로를 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명구라고 하죠. 없는 걸로 간주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발견했다. 무엇을,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없네. 그래서 답은, what을 써야 된다더라. 18번 갑니다. 자, 동물 다큐멘터리는, 아, 동사가 나와있네요. 자, 이거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여러분, 해석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즐겼다? 보는 것을. In youth. 네, 어렸을 때. 뭘? 뭘? 마찬가지로 in youth는 전명구. 전명구는 없는 걸로 간주하고. watching. 뭘? 을룰. 아,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없네. 답은? 맛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보려합니다. 동물 다큐멘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겼던 보는 것을 어렸을 때. 자, 19번으로 갈랍니다. 자, 그 학생들은 be supposed to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동사가 나왔네. 문장에 선행사가 없네.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은 가르쳤다. 그들에게 암기하도록. 뭘 암기하도록? 아,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없네. 문장이 불완전. 답은 what. 해석합니다. 그 학생들은 할 것이다. be supposed to will. will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들에게 암기하도록. 됐나요? 답은 what이 되겠습니다. 디쉬 머신. 설거지 기계죠. 기계입니다. 아, 명사가 있네. 그러면 what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은 되십니다. 완전 불완전만 연습해볼까요? 우리는 사용했다. 설거지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용했다. 뭘?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없네. 불완전.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벌써 한 14, 15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과정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대과 what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대과 what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